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신경숙 작가를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게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릴 외딴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쓰고서 뭔가 좀 더 아쉬움이 남았던지 나중에 이 작품의 내용을 더 보완해서 장편 소설 외딴방을 쓰게 됩니다. 오늘날 신경숙 작가를 알리는데 크게 일조한 단편 소설 외딴방은 작가의 실제 경험기 또는 자전적 소설이죠. 작가가 구로공단에서 공원으로 일할 때의 잊지 못할 이야기를 소설로 남긴 것입니다. 아마도 작가의 마음에 무언가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결코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은 나만의 비망록에 글을 남기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 작가가 기억하는 그 시절 그때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외딴방 신경숙. 눈이 잘 녹지 않는 곳, 내린 눈이 하룻밤만 지나면 그대로 빙판이 되는 곳, 눈은 또 내려서 또 내려서 빙판 위에서 온다. 세월이 딱 10년 지나서 내가 그곳을 떠올렸을 때 골목골목 겨우내 녹지 않고 있던 그 빙판이 먼저 떠올랐다. 그랬다. 또 내린 눈은 먼저 얼어있던 것들 위에서 얼었다. 그 세소박과 전진준 빛을 기억한다. 술을 마신 어린 남자 공원은 가끔 그 전신주 밑에 머리를 박고 비틀거리면서 오줌을 누웠다. 늦은 밤, 나는 천근이나 되는 듯이 느껴지는 자주색 가방의 무게 때문에 오른쪽이 더 처진 어깨로 지나가다가 오줌발에 누렇게 녹은 그 전신주 밑을 보곤 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의 그 누런 구멍이 나를 밀어넣어도 메워지지 않을 듯 깊어 보일 때마다 가방을 쥔 손쪽의 내 어깨는 더 기울어졌다. 그럴 땐 생각난 듯이 나는 펄쩍펄쩍 뛰어 항상 문이 열린 그 집으로 스며들곤 했다. 그랬다. 그건 분명 스며듦이었다. 그 집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16살 내 청춘은 없어지고 점만 남았다. 그 집에 기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랬으므로 그 집안에서는 하나의 점인 것이 공평한 것이었다. 10년 후, 내 청춘은 느닷없이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나는 이 글을 쓴다. 그 여자, 희재 언니. 희재 언니. 수원행 전철이 통과하는 전철역이 그 동네의 시작이다. 전철역 앞에서부터 길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길은 세 갈래였어도 어느 길로 접어드나 공단과 연결되었다. 단지 그 집으로 통하는 좌측 길만 사진관과 보리밭 다방 사이로 골목이 또 있었고 그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집들이 있는 그 골목을 벗어나 시장으로 통하는 육교를 건너고 나면 그 시장 끝도 역시 공단이었다. 37개의 방이 있던 그 집. 미로처럼 구불구불 들어가 이젠 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작은 부엌이 딸린 방이 또 있던 3층 붉은 벽돌집. 2층으로 올라가던 계단 3미터 앞. 위에서 보면 시멘트로 덮인 마당 중앙에 수도가가 있었다. 계단 왼편엔 황색 나무문 두 개. 그 나무문의 유리창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먼지 속에 흰 페인트 글씨로 남, 여가 씌어 있었다. 아침이면 서로 멋쩍어하며 전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딴전 피우며 그 집 사람들은 수도가 근처에서 서성거렸다. 서로 그때만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웃지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계단 오른편에서 두 번째 문. 희재 언니는 거기 혼자 살았다. 오빠와 내가 처음 그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나는 먼저 부엌문 작은 창을 열었다. 먼저 살던 사람이 남긴 퀴퀴한 냄새를 털어내고 받침대로 썼을 벽돌 조각, 선반 위의 휴지, 팽에 젖은 낡은 석유골로들을 드러내고 오빠의 책들과 소지품, 내 가방을 정리하는 데만 하루가 걸렸다. 소꿉살림을 꾸릴 세간살이를 구하러 시장에 가기도 전에 저녁이 되어버렸고 어머니가 미리 부친 쌀은 있어도 냄비가 없어 밥을 짓지 못했다. 그 전철역 앞 보리밭다방 2층 중국집에서 저녁을 때우고 돌아왔을 때는 피곤해서 눈이 반쯤은 감긴 채였다. 오빠도 그런 모양으로 방에 들어오자마자 누워 잠에 빠졌다. 가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어떤 부분, 그냥 지나칠 만도 한 어떤 부분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누구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할 부분은 볕 좋은 날 양지처럼 텅 비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집으로 이사한 때가 어느 계절이었는지, 연탄불을 뗐었는지 안 뗐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다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몇 개월 시골집에 있었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전자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두 달여 동안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무슨 직업훈련원에서 납땜질을 배웠으니 그 기간들을 계산해 보면 초가을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볼 뿐이다. 내 기억 속에서 그 무렵의 시공이 텅 비어 있는데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잠에 빠진 오빠의 흰 얼굴과 창을 열고 봤던 바깥 풍경은 환하고 환했다. 창을 열었던 순간에 전철이 멎었을까? 공터 건너 전철역이 창을 통해 바로 내다보였는데 순간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전철역 계단을 타고 쏟아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디귿자 계단을 들쑥날쑥 빼곡히 채우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 사람들은 세 갈래 길 앞에서 그렇게 밀물처럼 밀려와 갈라졌는데 신비하게도 5분도 안 지나 또 텅 비어버리는 것이었다. 환시였을까? 나는 좀 멍해져서 단 5분 사이에 일어났던 그 꽉 참과 텅 빔을 곱씹었다. 내 잠자리였던 다락의 계단 세 개를 더듬거리며 올라올 때까지 나는 창문 앞에 서서 똑같은 순간들을 두 번 더 구경했다. 다음 날 나는 직업훈련원에서 배당받은 동남전자 주식회사로 출근을 했다. TV, 스테레오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훈련원에서 합숙이 끝난 후 희망회사를 택하라 하며 칠판에 많은 회사 이름을 적어놓았을 때 언젠가 TV 광고에서 예쁜 여자가 헤드폰을 끼고 스모키의 What Can I Do를 열정적으로 따라 부르다 동남 스테레오 했던 장면이 떠올라 그 회사를 택했다. 훈련원에서는 납땜을 배웠으나 나는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물렁이 납이 녹을 때 솟아오르는 연기가 싫어서 뒤로 어물쩡 서 있다가 스테레오과 A라인 1번이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은 스테레오 속자재 밑판에 에어 드라이버로 나사 7개를 박는 일이었다. 각 장소마다 나사의 크기가 달라 사용될 나사와 박아야 할 자리를 외우는데 꽤 여러 날이 걸렸다. 나는 1번이고 내가 작업을 마쳐야 자동으로 굴러가는 라인을 따라 2번이 이를 이을 수 있었다. 나와 2번 사이에는 2m가량 사이가 있었으며 그 사이에 내가 작업을 마친 스테레오 밑판이 끊기지 않고 흘러가게끔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작업반장을 설명했다. 나는 그 속도와 나사를 박는 장소와 나사의 종류를 맞추고 알아내고 틀리지 않게 하려고 너무나 애를 써서 그 첫날 일과 끝종도 못 들었다. 빠릿하지 못하고 눈썰미가 부족해서였을까? 하느라고 해도 2번은 어느새 손을 놓고 나를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고 내가 나사를 박은 자리에 다른 자재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던 라인 속의 사람은 다른 나사가 박혔다며 다시 내게로 작업판을 가져오기 일쑤였다. 작업반장이 자주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아서 나는 일을 더 못했다. 답답했는지
그가 내게서 에어드라이버를 빼앗아 나사를 빠른 속도로 박기도 하고 준비반에서 작업반을 가져다 쌓아주기도 하며 도와주었는데도 그날 검사과로 넘어가 체크된 스테레오 생산량은 평소에 비해 10대도 넘게 부족해서 B라인, C라인보다 뒤처졌다고 A라인 모든 이들이 일과 후 작업계장으로부터 훈시를 들었던 게 생각난다. 그날 저녁에 귀가하면서 시장에 들러 밥솥, 국자, 주걱, 밥그릇,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살림들을 샀고 그 집 부엌에서 첫 밥을 지었다. 그때 오빠는 방위였고 안양 과외학원의 수학 강사였다. 꼭 전철역 앞에 방이 필요했던 것도 오빠 때문이었다. 오빠는 새벽 4시 반에 가발을 쓰고 신사복을 입었다. 가발은 다락방 위에 못을 치고 걸어놓았었으므로 내 잠을 깨지 않으려고 살며시 다락문을 열어도 나는 오빠의 기척에 항상 잠이 깨곤 했다. 그러나 오빠의 마음에 맞춰 뒤척이거나 일어나서 잠을 깼다는 기미를 보이지는 않았다. 내가 그래 봐야 1초가 급한 오빠의 학원 행에 방해만 될 뿐이었으므로. 오빠는 새벽반과 야간반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문득 새벽마다 가발을 쓰느라 거울을 들여다봐야 했던 오빠의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빠와 나는 같은 방에 살면서도 밤 10시가 지나야 만났다. 아침을 지어놓고 도시락을 싸놓고 내가 출근을 하면 오빠는 학원에서 돌아와 다시 가발과 신사복을 허물벗듯 벗어놓고 방위가 되어 용산동 사무소 근무지로 갔다. 그리고는 저녁에 내가 퇴근하지도 않은 방으로 먼저 들어와 다시 강사 차림으로 전철을 탔다. 가끔 오빠는 학생들이 선생님인 자기가 설마 방위일 줄은 생각도 못하리라며 웃곤 했다. 에어 드라이버로 나사 박는 일이 손에 익었을 때쯤, 이제 나 때문에 생산량이 줄지 않게 되었을 때쯤 회사 내에서 산업체 야간 특별학급 학생을 선발하는 시험 공고가 났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무조건 달려온 대통령이 특별 지시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공원 중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아름답게도 특별히 베푸는 자비였다. 국립고등학교 야간부에 상업과정 5학급을 신설했는데 동남전자 주식회사에서만도 4학급이 넘을 200여 명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10명만 보낼 생각이었던 회사에서는 호구책으로 시험을 치기로 했다. 지원한 사람들의 나이는 대부분 20이 넘었다. 어떤 방식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간에 중학과정의 문제였으니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상경했던 내가 그들보다 점수가 월등히 나올 수밖에. 그로 인해 봄이 되면서 오빠와 나는 밤 12시나 되어야 만났다. 아침에 밥을 많이 해서 저녁까지 겸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방 한편의 작은 나무 밥상은 늘 상보로 덮여 다리가 접힐 틈도 없이 놓여져 있었다. 오빠는 깔끔하여 국이 없으면 밥을 뜯어 마는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내 마지막 일과는 하교하면서 시장에 들러 생선이라든지 두부 시래기 등 국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사오는 것이었다. 내가 희재 언니를 처음 본 것은 그해 봄이었다. 그 집 시멘트 마당 중앙 수도가에서 교복을 빨고 있던 희재 언니의 블라우스를 기억한다. 한 집에 살면서 얼굴 한번 안 맞닥뜨리고 가을 겨울을 보냈는지 아니면 그 겨울날에 혹은 봄날에 희재 언니가 이사를 왔었는지 그것은 모를 일이다. 37개의 방. 그 방 하나에 한 사람씩만 산다 해도 37명일 텐데 봄이 되도록 내가 얼굴이라도 부딪힌 사람은 서너도 안 되었다. 어느 방에 누가 사는지 도시 알 수가 없었다.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으며 대문을 들어서면 밖으로 난 문에 자물쇠들이 먼저 눈에 보였다. 가끔 문을 따고 있는 사람의 뒷등을 보면서 나는 3층으로 올라가곤 했다. 세탁거리를 나는 3층 부엌에서 대충 해결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이불 호청을 뜯었던 참이라 좁은 부엌에서 어쩔 수가 없어 대야에 담아가지고 수도가로 갔던 것 같다. 일요일이었을까? 모르겠지만 햇볕이 좋은 날이었다.
2층, 3층 건물이 마당을 그늘지게 하고 있었지만 수도가에 있는 중앙만은 빛이 들었다. 희지 언니가 빨고 있는 빨랫감이 하필 같은 학교의 교복이어서 나는 반가웠을 것이다. 나는 대야를 곁에 놓고 기다렸다. 이전에 학교에서도 골목에서도 그녀와 마주친 적이 없었다. 어쩌면 빨고 있는 교복은 동생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희지 언니는 빨래 헹구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넓게 퍼지는 치마 속에 넣어 입은 블라우스의 잔꽃 무늬가 그녀의 몸짓에 따라 당겨져서 일그러지곤 했다. 나는 희지 언니의 한 주먹이나 될까 한 얄팍한 허리와 자주자주 엉망이 되어지는 그 잔꽃 무늬를 아슬아슬한 기분으로 보고 있다가 바가지를 든 채 고개를 쳐드는 그녀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햇빛같이 표정이 없는 무심한 얼굴. 바로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짓지 않았다면 나는 무안해져서 손가락 깍지를 꼈거나 3층으로 후다닥 올라가 버렸거나 열려있는 대문 밖으로 일 없이 나가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 왔을 것이었다. 희미하게 웃는 희지 언니의 얼굴엔 가루비누가 버짐처럼 묻어있었다. 그녀는 틀어놓은 수도꼭지 밑으로 내 세수대야를 당겨주고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불 호청을 다 빨아 고무장갑을 낀 채로 나도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녀는 빨랫줄 한 켠에 교복과 양말과 손수건과 속옷들을 널어놓고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내가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며 복잡하게 이불 호청을 다 넣을 때까지 희지 언니는 전철역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수건이 떨어졌어. 빨래를 다 널었을 때 이불 호청에 가려 건너편에 그녀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건너왔다. 옥상 바닥을 보니 곁으로 빨았던 수건이 어느 결에 떨어져 있어 주워서 다시 헹궈와 널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휑하니 그냥 내려오지를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저것 좀 봐. 그녀가 팔을 뻗어 어딘가를 가리켰다. 희지 언니 곁으로 다가가서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전철역 건너편 어느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구름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굉장하지? 그녀는 손을 거두고 힘없이 웃었다. 빨래를 할 때 구부리고 앉아 주름이 진 스커트 자락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그녀의 손등이 부자연스럽게 물에 부른 것처럼 부풀어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 내가 자신의 손등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그녀는 또 희미하게 웃었다. 미싱 바늘에 찔렸거든. 물에 손을 넣었더니 불었어. 어느 방에 살아? 3층. 4반이지? 저번에 버스에서 봤어. 학교에서도 한번 보고. 여기 사는지는 몰랐네.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희지 언니는 내 말에 또 희미하게 웃었다. 내 얼굴이 어려 보여서였는지 그녀는 그냥 동생에게 말하듯 했고 그래서 나는 예, 예 그랬다. 이 집은 좋아. 누가 죽어도 모를 거야. 안 그래? 한 훈투로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모으고는 나를 봤다. 가루비누는 지워지지 않고 묻어있었고 유난히 낮은 코 옆에 사마귀가 하나 붙어있었다. 그날 그녀와 나는 장독대 곁에 버려져 있는 파꽃 화분을 들여다 이불 호청 밑에 놓고 물을 짜주었다. 햇볕 때문이었을까? 나는 내 마음을 안 들키고 어떻게든 그 옥상에서 더 머무를 구실을 만들려고 애썼다. 나는 그녀가 좋았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글썽해진다. 우리는 그날 잠시 서로가 마음에 들어 행복했다. 잘은 모르겠어도 서글픈 듯 평화로웠던 그 순간 그녀는 어쨌는지 몰라도 나는 행복했다. 특히 그럼 게임을 했을 때는 그럼 게임이란 지금 내가 붙인 이름이다. 그녀가 그 안을 먼저 내었는데 사실 게임이랄 것도 없다.
희재 언니가 뭐라 하면 나는 전혀 이유 없이 그럼 하면 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바꿔서 내가 뭐라 하면 그녀가 그럼 해주면 되었으므로.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는 생각 안 난다. 그래도 그녀의 물속 같은 목소리, 가끔은 깔깔 웃으면서 그럼 했던 그 오후 5시 같은 목소리, 그 손뼉 치는 소리, 10년을 훌쩍 뛰어넘어 생생히 들린다. 편안하고 서글픈 듯 그녀는 말했다. 난 잠을 자겠어. 사흘 나흘 깨지 않고 푹 자겠어. 그럼. 동생이 학교 졸업하고 설마 대학 간다고는 안 하겠지. 안 그래? 그럼. 그래도 가겠다 하면 보내야겠지. 그럼. 모르는 소리. 이보다 더 일할 수는 없어. 하루는 24시간뿐이니까. 그럼. 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날 알아줄 거야. 그럼. 반장님이 내일쯤은 작업실에 환풍기를 달아주겠지? 그럼. 옷감 먼지가 그렇게 일어나는 걸 직접 봤는데 안 달아줄까? 그럼. 이 다음에 마당에 있는 2층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럼. 도톰한 색깔은 하나도 없는 엷은 살빛 그녀의 입술은 즐겁게 여닫혔다. 그럼. 가능하지 않은 일이 전혀 없는 우리들의 짧은 그 시간. 어렴풋이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희재 언니가 물었고 나는 그럼 대답했다. 꿈속 같은 시간에 그녀는 현실을 모두 뒤바꿔 놓았다. 그녀의 동생은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그녀는 미싱사가 아니었으며 37개의 방 중의 그 어느 한 방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처음에 나는 파꽃 화분 속의 흙을 손가락으로 꾹꾹 찍으며 그럼 하다가 나중에는 한 점씩 퍼내며 그럼 하고 있었다. 그 집에 들어설 때마다 느슨해졌던 것들이 팽팽히 모아지며 뭉게뭉게 피어오던 경계심, 막연함은 그럼 게임을 하는 동안 모두 사라졌다. 우리는 아주 먼 길을 걷고 있는 두 개집애처럼 높낮이 없는 그럼 게임을 입을 호청이 말라가도록 했다. 순간순간 그녀는 해맑아졌고 가끔가끔 나는 가슴이 막혀왔다. 그녀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나보다 서너 많아 보였으니 19, 20, 21. 가끔 얼굴이 붉어졌던 그녀가 소녀 같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소녀였는지도 모른다. 그리운 그 여자는 정신이 난 듯 갑자기 해의 방향을 보더니 싱겁다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 버렸다. 잠을 자야 해. 그럼. 게임이 아니야. 난 정말 잠이 와. 그녀는 갑자기 냉담해져서 화르르 옥상을 내려가 버렸다. 그녀가 가버리고 난 후 나는 그 옥상에 쭈그리고 앉아 손톱 속의 흙을 파냈다. 그녀의 블라우스, 치마, 손짓, 입모양, 가는 목의 핏줄들이 그녀가 간 후에도 내 주위에 남아 냇물처럼 졸졸 어딘가로 흘러들어서 꿈결인가? 나는 휘 돌아다 보곤 했다. 무슨 비밀을 가린 휘장처럼 입을 호청이 펄럭였고 그녀의 손수건이 바람에 밀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수건을 빨래 집게로 물려준 뒤 옥상에서 내려왔다. 다음날 종례가 끝나고 그부들이 숭숭이 빠져나간 교실에 잠깐 앉아있다가 가방을 들고 몸을 일으키는데 누가 가만히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돌아보니 희재 언니였다. 이후부터 우리는 함께 하교를 했다. 희재 언니는 기꺼이 나의 늦은 밤 시장 순례에 동참해 주었다. 시장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었고 공단으로 통화하는 길목에 겨우 눈이나 비를 가리게 만든 양철 지붕 아래서 사과 괴짝과
나무판자로 시장터를 만들고 있었으므로 대낮에도 피난민촌 같은데 한밤중엔 우리가 도착하면 파장한 가게들이 많아 되게 을씨년스러웠다. 물건들도 거래 끝의 처진 것들만 있기 마련이었는데 가끔씩은 문 안 닫은 가게로 건너가지도 못하게 비닐봉지, 나무판자, 지푸러기 같은 쓰레기들이 앞을 가로막고까지 있어서 교복 치마 끝을 감치며 빙빙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서 문 안 닫은 가게 좌판위의 생선골을 보고 희재 언니는 간혹 이마를 찡그렸다. 생선의 살은 짓무르고 눈알은 튀어나오고 때때로 배까지 터져 있어 가게 주인이 거저주는 식의 값을 말해도 희재 언니는 내 손을 잡아 끌고 먼저 가곤 했다. 하지만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장에 들리지 않고는 안 되었고 시장 밖 길목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서조차 국거리를 구할 수 없으면 그 축 처진 생선을 사게 되었다. 비닐봉지 안에 든 생선 속에서는 나쁜 물이 뚝뚝 떨어지게 마련이었는데 처음에 이마를 찡그리며 피하던 희재 언니는 내 대신 그 생선을 들어주곤 했다. 그럴 때는 생선을 든 희재 언니의 손이 앞으로 뻗어 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싶어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했는데 그때 희재 언니랑 내가 동시에 얼굴을 마주치면 웃음을 참느라 눈물을 글썽여야 했다. 희재 언니의 방을 나는 기억한다. 희재 언니의 방은 내 방보다 방세가 쌌던 것일까?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돌아보지도 못할 부엌문을 열면 선반이 보였는데 그 위엔 희재 언니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신었던 듯한 자주색 하이힐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후 몇 번을 나는 그 방문을 열면서 동시에 그 선반에 머리를 찧곤 했는데 내가 얼굴이 붉어져서 머리를 매만지면 희재 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곧 익숙해져.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했다. 그녀의 방은 세 평도 채 못 되었다. 비키니 옷장 하나, 나무상 하나가 그녀 살림의 전부였다. 창문 창틀에 로션과 스킨병을 올려놓았고 나무상 위에 교과서들이 놓여 있었는데 작은 라디오와 다리미는 그녀의 큰 재산이었다. 다리미는 상자값도 새 것이었는데 그때 말로 교복 칼라를 다리기 위해 샀다고 즐거워했다. 다락에서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그녀의 제안으로 나는 가끔 희재 언니의 방에서 함께 잤는데 나와 둘이 누우면 우리는 뒤척이지도 못하고 차려 자세로 자야 했다. 그 천장의 잔꽃무늬. 어느 날 희재 언니는 지업사에서 도배지를 사와서 천장에 얼룩들이 싫다고 오빠의 의자 위에 베개를 올려놓고 도배를 했다. 키가 닿지 않는 데가 있어 결국 오빠가 손을 봐줬는데 희재 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오빠가 둘이냐고 물었다. 내가 저희가 우리 오빠야 라고 말해줬을 때는 오빠가 무슨 일로 나보다 늦게 귀가해 학원 강사 차림이었는데 그날 도배를 해준 사람은 희재 언니 생각으로 3층 어느 방에 사는 방위였던 모양이었다. 가발에 대한 내 설명에 희재 언니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그럴 수도 있어? 재밌어. 그녀는 이후로도 종종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터지는지 버스 타고 하교할 때 우두커니 서 있다 혼자 씩 웃어서 내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영문을 물으면 그 이야기였다. 도배를 한 다음부터 희재 언니의 방에 누우면 그 잔꽃들이 어지러워 나는 눈을 감곤 했다. 낡은 벽지와 대조를 이루어 천장만 살아있는 듯 했고 눈을 감으면 전철이 멎었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희재 언니의 방을 알고부터 그래도 그 집에서는 내 방이 숨통 트이는 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 방은 3층이지만 창문을 열면 공터가 보이고 전철역이 보이고 하늘도 보였는데 희재 언니의 방 창문을 열어봐야 바로 옆집 뒷담 붉은 벽돌담이었다. 양쪽 집 빗물 홈통이 그 담으로 통하고 있었는지 담 밑은 언제나 습기가 차 있었고 늪 속의 흙처럼 밟으면 정강이까지는 푹 들어갈 듯 검은 흙이 젖어 있었다. 그 위로 누가 버린 담배꽁초, 라면 봉지,
검정이 따위들이 벽화처럼 박혀 어지럽게 그림을 그려대고 있었다. 한 500년은 청소 안 했을 거야. 내가 단미치를 내려다보며 투덜거리자 그녀는 나도 어제 젓가락 떨어뜨렸어 했다. 젓가락? 젓가락은 안 보이는데? 내 말에 그녀는 땅 밑으로 들어갔을 거야. 하도 질퍽해 보여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충동으로 내쏘았거든. 화살 쏘듯이 말이야. 나는 어이가 없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왜? 하는 표정을 지어서 나를 객적케 했다. 그녀는 그랬다. 모든 일상이 턱 밑에 귀 밑에 숨어있는 주근깨처럼 나직하고 때때로 너무나 조용해서 곁에 있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했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있거나 아무 몸짓도 안 하고 있으면 다가가서 흔들어보고 싶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희재 언니의 균형이었는지도 모를 일인데 그때는 잠시 잠시 넋을 잃은 듯한 그녀의 그 작은 몸을 보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외쳐주고 싶어져서 흔들어라도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희재 언니가 화를 내는 것을 나는 딱 한 번 보았다. 그 집주인 여자를 향해서였는데 주인 여자는 그 집에 살지 않았다. 얼굴도 내밀고 있지 않다가 마릴 근처에 한 사흘 방세와 나머지 세금들을 받기 위해 들렀었다. 여자가 오는 날은 자가용이 골목을 막고 있어 몸을 옆으로 돌려 통과해야 했다. 그 자가용 뒷좌석 진열대에는 언제나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분을 뽀얗게 바른 콧잔등은 항상 반질거렸고 깔끔한 성격에 계산이 정확한 여자였다. 그녀가 분담해서 나눠주는 방세를 제외한 공과금 계산서는 몇십 원에서 몇 원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한 번은 희재 언니가 8,020원이 나와서 8,000원을 건네준 모양이었다. 주인 여자는 20원은 안 줘? 했고 20원까지 챙길 줄 전혀 생각 못한 희재 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100원을 주었는데 80원을 안 거슬러 주더라는 것이었다. 80원 안 거슬러 주세요? 라고 왜 말하지 못했냐고 나는 깔깔거리고 말았지만 희재 언니는 정말 무안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자가 싫었는지 골목에 세워진 차바퀴 바람을 빼버릴까봐 투덜거리며 손바닥을 비벼댔었다. 희재 언니는 가끔 타진 내 바지라든가 새 옷을 샀는데 품이 크든지 하면 언니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지고 와서 멀쩡히 박음질하거나 줄여다 주기도 했다. 한 번은 오빠 청바지 기장을 잘라내고 박음질할 일이 있었는데 조금 크다는 허리품까지 뜯어 딱 맞게 고쳐다 주었다. 그 즈음에 그녀의 생일이 끼어 있어서 오빠는 작은 스탠드를 선물했다. 물론 얼굴은 보지도 않고 나를 통해서였다. 스탠드 스위치를 꽂아 오렌지빛 불이 켜졌을 때 희재 언니는 얼토당토 않게 전화 교환원이 꿈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환원이 되어 귀향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학원을 다녀야 되고 학원을 마쳐도 바로 교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최진청에서 치르는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학력이 문제였다고 했다. 야간 학원 수업반도 있어 입학을 할까 했는데 학원생 대부분이 고졸이어서 은연 중에 학력이 고졸로 되어 있었는지 중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하더라는 것이었다. 학교 다니는 일이 별로 재미가 없고 피곤할 뿐 아니라 야근을 못하니 잔업수당도 못 받아 집에 돈 붙이는 일이 벅차다고. 그래도 그녀는 꼭 전화 교환원이 되어야겠다고 했다.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학원에 등록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전화 교환원 자격증을 따면 자기는 공원이 아니라며 그녀는 오렌지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불빛 때문이었을까? 그녀와 나는 포근해져서 가게에서 카스테라를 두 개 사와 그 나무상 위에 나란히 붙여놓고 성역개비를 19개, 20개, 21개 꽂았다. 오렌지빛에 유황불은 잠깐 섞여들며 확 타올랐다. 그녀는 또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참 아득해. 멀미가 나. 빨리빨리 다 살아버렸으면 좋겠어. 내 방 창문을 열면 바로 내다보이는 공터에 누군가가 배추를 심었다. 배추가 한 뼘가량 자라났을 때 희지 언니는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분명 아침이면 나와 함께 교복을 입고 육교까지 함께 가서 헤어지곤 했는데 학교에는 오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에 한 사흘인가는 무슨 일이 있어 먼저 집에 갔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 혼자 시장에 들러 국거리를 사들고 대문을 열면 저절로 내 시선은 그녀의 문을 더듬었는데 번번이 채워져 있는 열쇠통을 보았다. 12시, 1시에 내려가 봐도 그녀가 들어온 흔적이 없었다. 3시간 넘도록 기다려본 적도 있으나 그녀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틈에 왔는지 아침이면 그녀는 교복을 입고 먼저 나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희재 언니의 얼굴은 소다를 넣어 부풀린 밀가루처럼 부어있거나 벌겋게 눈이 충혈되어 있거나 해서 나는 뭐라 묻기도 뭐해서 어물쩡거리다가 나흘째 되는 날 그녀의 담임선생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학생에게 들으니 분명 함께 회사에서 학교 간다고 교복까지 입고 나온다는데 중간에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아느냐? 물었다. 나는 며칠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집에는 들어오는 것 같더냐고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무슨 비행이라도 저지른 사람 뒷조사하듯 애정없이 캐묻는 그의 표정이 싫었다. 그는 내게 왜 학교에 안 나오는지 알아다 달라 하였다. 만남에 물어보겠다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내 뒤통수에 대고 사유가 무엇인지 타당하지 않으면 회사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산업체 특별학급 조약에 학교 다니는 동안은 그 회사에서 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 때문에 학교와 회사는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가끔 회사를 퇴직하고도 학교는 나오는 학생에게 회사에서는 보복 조치로 퇴학 건의서를 보내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머리를 앓게 되는 일이 여러 건 있었는데 정말 회사의 건의대로 퇴학 조치를 시킨 학생이 바로 희재 언니의 그 선생님 반이라는 걸 알고 있던 나는 회사에 통보하겠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찔끔했다. 반대로 학교에서 통보하면 회사에서 해직되는 것일까? 나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다음날 희재 언니와 나란히 골목을 나서 육교 밑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말을 전했다. 학교 같은 건 상관없어. 그녀는 아침 공기를 훅 들이마시며 계단을 올라갔다. 학교 안 다닐 거야? 응. 왜? 돈 벌어야 해. 그럼 교복은 왜 입고 다녀? 회사에서 그 시간에 나와야 되니까. 나 취직했어. 우중충 물먹은 하늘. 취직이라니? 목 언저리와 가슴 밖에 살쐐기가 쏘는 듯한 충격이 왔다. 지금도 들리는 것만 같다. 얕은 잠 속에서 헤매는 듯하던 그녀의 목소리. 이 공단 입구의 진희 의상실이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만 일해주기로 했어. 일이 많을 때는 밤샘도 가끔 해. 학교에서 희재 언니가 어떤 조치를 받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녀가 왜 갑자기 학교까지 그만두고 이중 취직을 해야 했는지도 자세히 모른다. 얼핏 의붓아버지 밑의 그녀 남동생과 서울에서 함께 살아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다. 희재 언니의 입에서 전화 교환원 따위라는 말을 들었고 다만 그때 그녀의 힘겹고 경사진 나날들을 나는 우습게도 희미한 웃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오래전에 읽은 책갈피 속에 무심코 끼워둔 너무 바짝 말라버려 발견한 순간부터 부서져버리는 무슨 꽃처럼. 어느 날 새벽 목욕탕에서 그녀를 보았다. 그 주일
일요일 날 특근을 하는 동에 목욕을 못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그런 새벽이었을 것이다. 새벽에 갑자기 목욕할 한 시간쯤의 틈을 내려고 다락문을 열고 오빠가 가방을 꺼낼 때 함께 일어났었을 것이다. 샤워기 아래서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어깨를 만졌다. 그때도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던 것 같다. 웃음. 그 웃음. 희미한 기억 속의 희미한 웃음. 희미한. 졸다가 손등을 박았어. 새벽에. 그녀는 대야에 벌겋게 달아오른 손을 담그고도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현기증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부어오른 손등을 보는데 그녀의 손등을 지그재그로 박아댄 미싱바늘의 드르륵 소리가 물방울 소리에 섞여 들리는 듯했고 내 몸에 쏟아져 내리는 샤워물이 툭툭 치솟는 핏방울 같아서 퍽석 주저앉았다. 그녀의 작은 등을 밀어주면서 엉덩이께로 내려가는 아랫등에 푸르스름하고 넓게 번져있는 점을 보았다. 지도 속의 어떤 익명의 섬처럼 잉크 같은 점은 희미한 꼬리를 보이며 배 근처까지 얼룩져 있었다. 나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점을 바라보는 내 눈을 느꼈는지 그녀는 돌아다 보며 물었다. 뭐였는데? 점순이.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그녀와 나는 대야 속의 물까지 뒤엎으며 키득댔다. 점순이. 점순이. 똑같이 웃음을 터뜨렸다가 그녀의 웃음 끝을 잡고 내가 웃었고 내 웃음 끝을 잡고 그녀가 웃었고 세상에 그보다 더 우스운 일은 없는 것만 같이 턱이 뻣뻣해질 때까지 키득거렸다. 숨이 넘어갈 듯이. 집에 돌아올 때 그녀는 교복 차림이었다. 내가 아침을 짓는 동안 그녀는 교복을 입은 채로 방에 누워잤다. 그녀를 깨워 다시 아침 출근을 할 때 그녀의 눈은 미싱바늘로 박아버린 그녀의 손등만큼이나 벌겠다. 그녀가 술집에 나가느냐는 이야기는 오빠가 먼저 했었다. 나는 마치 큰일을 당한 사람처럼 펄쩍 놀라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아니야. 오빠는? 아니라니까? 내가 거의 울먹였는지. 그럼 왜 새벽에 오니? 웬 남자가 새벽에 그의 방에서 나가는 것도 봤다? 말끝을 뭉뚱그리면서도 오빠는 의아하게 날 쳐다봤다. 내가 남자? 하고 반문하자 오빠는 안 할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동생인가? 하며 더 묻지 않았다. 어느 날 어떻게 되어서인지 국거리를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다가 나는 부엌 창문으로 공터의 잔배추들을 발견했다. 나는 쌀 씻는 한박지와 칼을 들고 공터로 갔다. 배추를 솎아다 삶아 썰어서 배추 된장국을 끓일 생각으로. 벌써 전철을 타려고 후다닥 뛰어가는 사람들의 발작 소리를 들으면서 한박지에 배추를 솎아서 들고 오다가 희재 언니 방문을 열고 나오는 남자를 나도 봤다. 나는 한박지를 든 채로 우두커니 서서 남자를 쳐다보았고 남자는 땅에 코를 박듯 고개를 수그리고 대문을 빠져나갔다. 남자의 뺨엔 희재 언니의 등에서 보았던 푸르스름한 점이 손바닥만큼 져 있었다. 대문까지 따라나가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놓고 생각에 절어 걷다가 바로 코앞에서 겨우 전신주를 피해 간신히 긴 골목을 빠져나갔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교복을 입지 않았다. 단화, 학생화 대신 선반 위의 굽 높은 구두를 신었고 선반 위엔 그 검은 학생화가 대신 얹혀졌다. 하얀 칼라가 있는 교복 대신 목까지 단추를 바짝 채운 블라우스를 입고 체크무늬 주름 치마를 받쳐 입거나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는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자주색 가방 대신 얄싹한 손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출근길에 나와 함께 육교까지 갔던 일도 그녀 쪽에서 먼저 파기해버려 가끔 대문을 나서면서 골목 끝을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저쪽 육교 끝을 내려가는 그녀의 구두 끝을,
시장 속으로 숨어버리는 그녀의 작은 키를 어쩌다가 보았다. 가끔 밤에 귀가해보면 그녀 방의 불이 먼저 켜져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런 날은 3층 우리 방 앞에 시장 봐온 듯한 국거리가 놓여 있었다. 어느 일요일인가? 아침에 나는 희재 언니의 방문을 열어봤는데 그녀는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녀의 잠이 깰까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젠 깼겠지? 이후 서너 번 더 그녀의 방에 갔는데 그녀는 꼼짝도 없이 잠 중이었다. 저녁밥을 그녀 것까지 지어 쟁반에 담아 들고 갔을 때도 그녀는 그대로였다. 어두워진 그녀의 방에 형광등을 켜면서 나는 더럭 겁이 났다. 깜빡거리는 불빛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녀의 누운 몸이 주는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 불이 켜지고 나는 우두커니 서서 희재 언니를 내려다봤다. 그녀는 내게로 등을 보이며 엎드려 있었는데 그 새 같은 어깨 및 피부가 차갑게 식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털썩 주저앉아 이불을 들췄다. 그녀는 잔뜩 오그리고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머리가 얼굴에 쏟아져 있어 사이사이로 보이는 옆얼굴이 더 누렇게 떠보였다. 나는 그녀를 마구 흔들었다. 내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코소리를 내며 몸을 돌렸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된 나는 그녀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정신 차려. 그때야 희재 언니는 눈을 멀뚱뜨고 일어나 앉았다. 왜 그래? 겁에 질려있는 내 얼굴이 이상해 보였는지 그녀는 의아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그리 오래 잠을 잔 사람 같지가 않았다. 왜? 응? 아니 그냥. 얘도 싱겁긴. 그녀는 방문을 열어보며 엄마 지금 밤이야? 했고 주먹을 불 끈지고 잔 것도 내가 놀라 흔들어댄 것도 내게 뺨을 얻어맞은 것도 모르는지 다만 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놀랍고 개면적은지 손바닥을 허리에 갖다 대고 할 일이 많은데 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2학년이 되었다. 희재 언니는 머리에 퍼머를 했다. 그 남자가 새벽에 생각에 절어 전신주에 부딪힐 뻔하면서 골목을 빠져나가던 그 남자가 진희 의상실 재단사라는 걸 알게 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일요일인데도 희재 언니가 의상실에 나가던 날 시장에 갔다가 진희 의상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남자가 들고 있는 재봉가위에 유리창 역광이 튀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남자의 푸른 얼룩점. 희재 언니는 200만 원이 모이면 동생에게 주고 그 이와 결혼을 할 거라고 했다. 그렇게 여름이 왔다. 무덥고 긴 여름. 폭풍이 여러 차례 휘몰아치고 갔던 여름. 긴 장마에 창고의 연탄들이 무너졌던 여름. 그 여름 내 방의 창문을 열어도 공터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공터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포크레인은 그때껏 남아있던 배추 뿌리를 뒤집었고 그 배추는 심어만 놓고 누가 돌보지도 않았다. 배추를 심어야 했던 이유가 법률상 아파트를 짓기 전 빈터로 놀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들었다. 철근이 쌓여지고 벽돌이 날라져 왔다. 창문 밖을 보면 공터와 전철역 대신 가계단을 오르내리는 인부들, 주홍색 플라스틱 바가지 모자를 쓴 남자들이 먼저 보였다. 하루가 지나면 눈앞의 건물은 더 높아져 갔고 또 하루가 지나면 더 높아져 있고 지하철 안에서 밀물처럼 쏟아지던 사람들을 아예 바라볼 수 없게까지 되었던 무렵 어느 날 아침 희재 언니가 출근길에 나를 기다렸다. 그 즈음 들어 거의 없었던 일이라 나는 반갑게 그녀의 팔짱을 꼈다. 여름방학 중이라 나도 사복 차림이어서 어색한 기분도 안 들었고 그녀와의 상면도 오랜만이라 나는 상당히 즐거워했었다. 그녀도 자주자주 희미하게 웃어주었고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다정히 만져주고 머리도 쓸어주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
그녀의 하늘색 물방울무늬 플레어 스커트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통에 그녀는 가끔 치마를 가볍게 가볍게 끌어모으면서 헤어질 무렵 그녀는 생각난 듯이 말했다. 엄마, 내 정신 좀 봐. 나 시골집에 좀 며칠 다녀올 거야. 깜빡 잊고 문에 열쇠를 안 채웠네. 네가 저녁에 가서 좀 채워줄래? 휴가야? 낮 동안은 어떻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뭐 어쩌려고.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래도 며칠 비울 거니까 네가 좀 채워줘. 정신없다. 열쇠통 꽂아놓고선 그냥 왔네. 그러지 뭐. 나는 그녀 말대로 저녁에 와서 그녀 방 열쇠를 먼저 채웠다. 방문 꼭대기 선반 위에 그녀의 학생화가 놓여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났다. 그녀의 방문은 열쇠가 채워져 꿈쩍하지 않았다. 돌아왔을까? 나는 대문을 들어서면 버릇처럼 그녀의 방문을 보았지만 그대로였다. 휴가가 그렇게 길까? 고개가 갸웃거려질 무렵 그 남자가 찾아왔다. 남자는 잠겨진 열쇠통 밖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꾸벅 그에게 인사를 했고 그이는 어색스럽게 힘들게 그녀의 안부를 물었다. 휴가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하니 그 남자는 또 생각에 절어 돌아갔다. 10년 후 나는 전설처럼 그 며칠 후의 일들을 느닷없이 떠올렸다. 무슨 일인가로 우연히 그 전철역을 지나가는데 통증이, 날쌘 통증이 전철보다 먼저 앞질러 갔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자는 문을 부쉈다. 냄새 때문에, 기다림 때문에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공터에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 오빠는 방위 제대를 했고 방위 제대하기 한 달 전 과외 금지로 학원은 폐원이 되었다. 우리는 그 방, 그 다락방에 가발을 그냥 걸어놓고 이사를 했다. 이후 오랫동안 다락방 천장이 무너지는 꿈을 꾸고 그 남자의 공포와 슬픔이 엇갈린 절망을 기억했다가 잊었다. 아이를 떼라 했지요. 헤어지자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러나 남자의 그 말이 그녀를 너무나 그리워 지금 가슴이 쥐어뜯기는 것 같은 희재 언니를 구더기 밥이 되게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녀의 희미한 웃음이 한 줌이나 될까 한 허리가 유품으로 나온 백 몇십만 원의 저축액이 그 남자는 아이를 떼라 했고 나는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어쩌면 그때는 희미하게 울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녀를 안에 두고 그 선반 위 6개월도 채 못 쉬는 학생화를 안에다 두고 열쇠를 채웠었다. 소설 외딴 방은 작가 신경숙을 시쳇말로 뜨는 작가로 만들어준 1등 공신입니다. 신경숙 작가는 이 단편소설이 세상의 주목을 받은 이후 이에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담아서 장편소설 외딴 방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장편소설 외딴 방은 신경숙 작가가 단편소설 외딴 방에서는 하지 못했던 말들로 가득했던 소설입니다. 그녀가 외면에 썼던 가리봉동 외딴 방의 기억엔 구로공단에서 일하면서 산업체 특별학교인 영등포 여고에 다니던 소녀들과 주경 야독하며 주인공 나와 외사촌을 보살피던 큰오빠 그리고 희재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편소설 외딴 방을 쓰기 전에 같은 이름으로 먼저 발표했던 단편소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단편소설 외딴 방인데요. 이 작품은 작가의 첫 창작집인 겨울 우화에 외딴 방이란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신경숙 작가는 단편으로 했었던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내서 장편 소설로 쓴 걸까요? 여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 한 통이 바로 그 계기가 되는데요. 여고 시절 같은 반이었던 하계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는 우리들 얘기는 쓰지 않더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하계숙의 말은 사실이었죠. 단편소설 외딴방은 정직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한 시치미를 뗀 이야기였으니까요. 아픔을 숨기려고 그 끝을 정면으로 볼 자신이 없어서 얼른 뚜껑을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낙타의 혹처럼 짊어진 그 기억들을 그녀는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극복하지 못한 시간은 여전히 현재로 남아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작가로 하여금 장편소설 외딴방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린 외딴방은 그 이후에 쓰여진 더 긴 이야기의 축약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 집에 37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그곳은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온 공장 근로자들이 간신히 지친 몸을 뉘어쉴 수 있을 정도의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창문을 열어서 하늘이 보이는 것도 일종의 우연히 얻어걸린 행운일 뿐입니다. 주인공 나의 집에선 운 좋게도 창문을 열면 앞쪽으로 전철역이 보이고 사람들이 가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희재 언니의 집은 창문을 열어도 옆집 담벼락만 보일 뿐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동굴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희재 언니는 언젠가는 이루게 될 꿈을 꾸었습니다. 전화 교환원이 되는 꿈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희재 언니의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말은 주인공의 청소년 시절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게 된 것 같아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부모 덕에 어리광 피우며 아무 힘들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손끝을 미싱바늘로 찔려가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고 천금같이 주어지는 학업의 기회를 잡기 위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때 그녀들의 모습을 작가는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사라져버린 희재 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라도 해서 그 시대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힘들게 살아냈던 그들에 대해 느꼈던 작가의 어떤 부채감을 어느 정도는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지금은 단편소설이라서 이야기의 깊이보다는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 속깊은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지만 혹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장편소설로 나온 외딴방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책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외딴방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